강서구 서진학교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학교 가는 길이 이번 한 주 동안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앞서 보신 대로 상영 중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영화 일부를 드러내라 이런 요구가 이어졌는데 이 영화에 출연진 가운데 한 분과 이번 논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영화에 출연했던 정남모님 화상으로 연결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정남무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먼저 영화 학교 가는 길, 지금도 계속 상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봐주셨습니다. 영화의 출연진으로서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? 네,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시고 또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입니다.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그리고 네. 아이와 함께 살아온 시간들에 대해서 아, 가족들과 주변 분들께 조금 인정받고 이해받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. 네. 또 무엇보다도 더 의미 있는 영화에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개인적으로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네, 이런 와중에 좀 안타까운 소식은 영화의 배급과 상영을 중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는데 이 부분이 좀 잘 정리되나 싶었는데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습니다. 누구보다 이런 소식을 먼저 접하셨을 텐데 어떠셨나요? 네, 먼저 영화 상영 가처분 신청은 취하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. 네. 그런데 장면 삭제를 요구하는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이 됐다고 하여서 너무나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. 두 가지 다 사실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. 네. 그 신청하신 분께서는 영화에 10초가량 그 모자이크 처리해서 나오시는데요. 그분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효율성을 논한 장면이었습니다. 학교를 효율성으로 논할 수 없는 논제이기 때문에 감독님께서는 그 부분을 꼭 넣으신 것 같고요. 그 감독님도 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입장문을 발표를 하셨는데요. 네. 영화 상영 가처분 시청이나 장면 삭제 요구는 근본적으로 영화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. 법원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. 저 또한 감독님께서 이런 입장문을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애석하고 또 네. 이런 상황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. 네. 일단 전국 장애인 부모 연대를 비롯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까지 영화 학교 가는 길을 지키는 데 현재 나서고 있습니다.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관련 청원이 올라와 있는데 왜 이 영화가 앞으로도 계속 상영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? 아, 네. 먼저 영화를 봐주시고 많은 지지를 해주신 그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요. 이 영화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,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떻게 성찰해 나가야 되는 그 묵직한 메시지가 영화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. 그렇기 네. 때문에 많은 분들의 또 공감을 얻을 수 있었고요. 또 영화 자체가 선과와 뭐 찬성과 반대, 이렇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상황을 두루 살펴볼 수 있도록 균형감 있게 영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시고 더 공감해 주신 것 같습니다. 감독님이 이렇게 균형감 있게 만드시고 또 감독님께서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마 영화 안에 잘 녹아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감해 주신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저는 이 영화 학교 가는 길이 더 많은 분들이 영화를 함께 보시고 또 더 많이 공감력을 함께 나눠주시고 조금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영화가 전 국민이 보는 그날까지 함께 계속 네. 상영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네, 어렵게 영화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할 것 같습니다. 네, 네, 마지막으로 네. 이번 논란으로 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신 분도 이게 상처를 입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걱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이번 논란 좀 어떻게 마무리되길 바라십니까? 네, 맞습니다. 이번 일로 5년 전 일이 다시 또 이렇게 이슈화되는 것 같아서 또 그분이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으실까? 감독님과 저희 또한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. 영화는 뭐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그 영화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깊게 다가가서 왜 반대를 저렇게까지 하시는지 그 문제의 본질을 조금 이제 영화에서 드러내고 알리는 역할도 영화에서는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또 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신 것 같아요. 장애가 있든 없든 가진 게 또 많든 적든 우리는 모두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아야 될
존재들인데요.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조금 영화를 통해서 되돌아보고 네. 성찰해보고 그렇게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소송을 신청하신 분께서도 이런 고민들을 함께 나눠주시고 또 이렇게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신다면 그렇다면 소송을 좀 취하해 주신다면 정말 정말 개인적으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영어 학교 가는 길에 출연진 정남모님과 상영중지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